해나와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제가 예전부터 한 번쯤은 가지고 싶었던 모델, 바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V8S 모델입니다. 사실 제가 마조르 제품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렸었죠. 뭐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나 분홍색깔 모델로도 소개해드렸던 만큼 이번에는 이 녹색깔 모델로 데려왔습니다. 솔직히 이 제품도 과연 어떠한 디테일을 보여주냐가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이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퀄리티를 보여줘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니 이제 이 차에 간단하게 스펙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이 벤틀리 컨티넨탈 V8S 같은 경우는 이 차는 2세대 모델이에요. 이차 같은 경우는 2세대 모델이고, 그리고 이차 엔진 같은 경우도 역시 럭셔리 스포츠카답게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 모델이나 지금 모델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V8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엔진 스펙은 되게 좋지만 좀이 차가 럭셔리 스포츠카다 보니까 그렇게 제로백은 빠르진 않아요. 제로백으로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로백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럭셔리 스포츠카만의 그 멋과 그 배기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8기통 하면 또 배기음이 빠질 수 없지 않으십니까? 8기통 모델하면 또 배기음이 카랑카랑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V8S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다이캐스트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죠? 전면부에 이런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것이나, 그리고 안개도, 여기 쪽에 따로 헤드램프가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헤드램프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도색, 한쪽은 클리어 파츠로 마감된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조르 제품답게 사이드 미러까지도 잘 재현해 주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그리고 약간의 인테이크 디테일도 훌륭히 잘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에 이런 럭셔리 스포츠카만의 그 바디라인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재현이 되었죠. 이런 도어 캐치나 주유구서부터 럭셔리 스포츠카만의 바디, 그리고 파이버 스포크 휠 디테일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도색으로 되었죠. 역시 후면부의 테일램프 재현도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일단 후면부의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도색으로 잘 마감해 주었을 뿐더러 듀얼 머플러 팁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후면부의 포인트도 상당히 실제 모델하고 비스듬히 잘 재현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보시면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VHS 같은 경우는 도어 열린 기믹이 있으니 이제 바로 이 차에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VHS의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퀄리티도 역시 미니카지만 상당히 정교하죠. 역시 이게 마조렛만의 매력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마조렛의 매력을 뽑자면 저는 실내에서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마조렛 미니카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실내 디테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마조렛 미니카만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실내 퀄리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실내 퀄리티가 역시 마조렛만의 그 멋과 감성을 잘 재현해 주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트 디테일도 상당히 세미 버킷 시트로 잘 마감을 해주었을 뿐더러 실내 인테리어도 실제 모델하고 흡사히 잘 재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조수석 쪽에도 이런 대시보드나 실내 인테리어 퀄리티, 그리고 시트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 내부 마감도 상당히 마조렛답게 정교하게 재현해 주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VHS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마조렛만의 그 멋과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이 정도면 잘 나온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가 마조렛 미니카들도 이 모델을 만나본 적 있지만 역시 마조렛답게 상당히 디테일이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외장재 퀄리티나, 그리고 마조렛의 매력 포인트 바로 이 실내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VHS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